내가 제너럴 텍스트북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추천도 많이 하는데, 내가 이 책을 처음 본게 정비사 공부에서 정비사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야.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전투기 정비를 어느 정도 자신 있게 할수 있다. 자신감 탁 가지고, 난뭐 웬만한 전투기 이제 껌이지 뭐 이러고 이제 이거를 탁 만났는데, 굉장히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책이었지. 그래서 아,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았구나라는 거. 뭐 자만심을 갑자기 굉장히 이제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책이었어. 그 정도로 굉장히 질이 좋은 책이고, 이걸 공부를 해두면 비행기를 하든 안 하든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데 여러모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왜뭐 이런 간단한 책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할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너희가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그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어떤 기초적인 뭐 물리, 화학, 전기, 뭐 여러 가지 과학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기초를 다 무시하고 기초 과정을 너무 쉽게 건너뛰어 버린 거야. 그러고 다 건너뛰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려운 것들만 막 주입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뭐 거창하게 뭐 안전까지 얘기는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이제는 공부하는 목적이 점수가 아니잖아. 실력이어야 하고 그 실력을 쌓아서 나한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게 가장 크다 이거지. 그런 측면으로 볼때 제너럴 텍스트북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지금 서두에 얘기했듯이 오늘은 이제 향후 취업을 했을 때 현실에 탁 부딪혔을 때뭐 전자, 기계 뭐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는 과정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뭐 일일이 다 이걸 해석하면서 나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바로 현장에서 맞닥뜨릴 몇 개월 후에 바로 맞닥뜨릴 만한 그런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좀 압축해서 내가 설명을 하고 따라오려면 예습 복습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발표하는 거 이런 것도 좀한 번씩 해보고 이전에는 내가 이걸 쭉 해석 이렇게 여유가 시간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쭉 해석을 하고 뭐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이런 이제 방식을 취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이거 한건 보는데 몇년 걸려 이게 뭐 지금 보는 인공지능이나 우주로 가는 것도 수학이 없이는 할수 없는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과학과는 또 다른 얘기잖아. 논리적 개념의 학문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제 감성적인 사람이 논리적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서 수학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수 자체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풀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해. 이제 수학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제부터라도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걸 내가 이해하라고 이제 표현해 줬던 거 하나가 이런 거. 이제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고, 앞으로는 영어를 또 알아야 되는 세대이기도 하고, 앞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영어가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유학을 간다? 이걸로 이 책으로 공부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영어로 이걸 못 읽어. 그래서 문제가 많이 돼. 이것뿐만이 아니지. 갤런은 부피단이야, 부피단이. 이해돼?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는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부피단위는 리터야. 근데 얘네들은 사이즈가 커, 우리보다. 걔네는 갤런 단위로 얘기를 하고 우리는 리터 단위로 얘기를 하지. 4리터가 좀 넘어. 4리터가 1갤런이야. 항공기의 연료를 갤런으로 보급을 해. 그래서 항공기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갤런 단위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4리터 부피가 1갤런이야. 이해돼? 그럼 그게 4리터면 양이 꽤 커, 이만해. 4리터면. 그 2리터짜리 페트병 두 개잖아. 꽤 크다고. 그걸 반 나눈 게 하프 갤런이야.
응? 지금 하프 갤런이 사이즈가 이만하잖아. 그거 두개 모아놓으면 이제 갤런이 되는 거죠. 그게. 원 갤런. 갤런을 반 나눈 게 하프 갤런이야. 그래서 갤런이 뭔지 설명해주고, 이건 부피 단위고, 우리가 흔히 쓰는 리터의 4배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줬어. 이 비행기 쪽에서 뭐, quarter sowing 이라는 뜻도 있고, quarter라는 말을 여기저기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4분의 1인데, 이게 양도 4분의 1을 나눌 수 있지만, 각도도 4분의 1을 나눠. 그래서 quarter, 예, 그러면 각도 180도, 이 180도를 4분의 1로 나눠서 45도, 6mm,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편해. 근데 인치는 분수로 표현한다고 다. 그러니까 이거 미리 단위는 공부할 이유가 없지. 우리가 쓰던 단위고, 그냥 숫자, 자연수로 그냥 표시를 하거든. 미리 단위 자체가 인치보다 훨씬 더 좁기 때문에 정밀 공부에 들어가. 4점 몇 미리 이런 건 없어. 그냥 다몇 미리 딱 나와. 이건 공부할 필요도 없지, 우리가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몇 미리 그러면 딱 봐도 대충은 알잖아. 우리가 밀리 단위가 익숙하니까. 이건 상관이 없는데, 인치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인치 단위 공부를 하는데, 뭐 4분의 1인치 그러면 감이 안 오잖아. 1인치 그래도 감안 오지.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같은 거야. 얘랑 나랑. 이런 또 철학도 있어. 이런 철학도 있어. 거기서 나가면 또쭉 막, 우주까지 막 나가는데, 어쨌거나, 그럼, 쪼개다 보면 결국은 이 나무나 나나 같은 물질이구나. 그런데 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원자는 같지만 어떤 원자가 어떻게 섞여갖고 서로 뭉쳐있느냐에 따라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지? 그, 뭐가 어떻게 붙여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물질이 되기도 하고, 뭐 고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떠다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지. 요거. is independent of its container. 이렇게 돼 있어. 이세 가지를 충족해야 고체야. 자, definite volume. 특정한 부피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shape. 특유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해. 거기에, 이게 이제 이게 핵심인데, independent of its container.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물질을 담고 있는 용기로부터 인디펜던트하다. 독립적이어야 한다. 용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 소리야. 지금 여긴 액체가 들었잖아. 이 액체는 이 컵이 모양에 따라서 다르지? 그럼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야. 그지?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잖아. 지금 문질러서. 에너지를 가하고 있지. 그럼 이 에너지가 이 전자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전자가 요 돌고 있는 궤적을 벗어나는 거야. 근데 벗어나긴 나는데 문질렀지만 어디로 가질 못하고 여기에 표면에 묻어 있는 거지. 붙어 있는 거야, 표면에. 떨어져 나오긴 했는데 어디로 가질 못하고 거기에 정지되어 있어. 그래서 정지된 전기, 정전기라고 불러. 근데 그렇게 뭉쳐 있다가 어딘가에 탁 부딪히면 전기가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니까 한 방에 그 전자들이 한 방에 팍 나가니까 아 뜨거워. 근데 왜 그게 겨울에만 생기느냐? 여름에는 정전기 느껴보질 않았지. 왜? 습기 때문에 그렇다. 그 물질의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의 양. 중력이야, 중력. 무게는 중력이야. 그래서 무게는 어딜 가나 변할 수 있어. 중력의 양이 변하니까. 내가 지금 지상에 있을 때내 몸무게랑 고도 뭐 15,000, 2만 피트 올라갔을 때내 몸무게는 다른 거지. 이해 돼? 그럼 달에 가면 내 몸무게는? 그러면 물질의 양을 비교를 할때 물리적인 크기에 따라 양은 변하잖아. 그러면 비교 대상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잖아.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부피를 정해놔야 돼. 그래서 밀도는 단위 부피당이라는 말이 들어가. 물질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를 서로 비교해야 되잖아. 그래야 밀도를 표현할 수 있지. 오밀조밀한, 얼마나 빡빡하냐, 빽빽하냐, 그 정도를 비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밀도를 비교하려면 부피가 정해져 있어야 돼. 단위 부피당
무게. 그게 밀도야. 이해돼? 그럼 물질마다 고유의 중력이 있고, 즉 무게가 있고, 그 무게를 기준으로 어떤 게 얼마나 더 무겁다, 가볍다를 표현해 주는 개념. 이게 비중이야. 밀도랑은 다른 얘기야. 물론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는 밀도가 높은 게 비중도 높은 경우가 많긴 한데, 그럼 어떻게 일정한 점도를 유지하느냐? 뭘 했다마다 내가 맛을 봐? 아니잖아. 그러면 물몇 리터에 소금 얼마큼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소금에 따라 염도가 달라요, 또. 그 할머니야 오랜 세월 그걸 하셨기 때문에 뭐 맛을 안 봐도 이제 감각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다라는 게 이제 되지만, 다른 사람이 그 맛을 내려면 정량화가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레시피라는 게 만들어진 거야. 정량화를 해놔야 누가 해도 똑같은 작업을 똑같이 할수 있으니까. 그게 요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정비도 그래. 정비도 사람마다 능력이 다 능력 차가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내가 항공사고 네가 정비사야, 니네들이. 그러면 뭐 누구는 정비 능력이 좋고 누구는 안 좋고 막 이러면 이건 나한텐 리스크. 자, 그럼 물 1리터와 기름 1리터 섞으면 위에 기름, 밑에 물. 왜 위에 기름이 오느냐? 기름이 가벼우니까.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지? 자, 그럼 다시 예를 든다. 물 1리터와 기름 4리터. 뭐가 무거워? 이거 둘 섞으면? 왜? 기름이 더 무거운데. 그 물질에 작용하는 중력의 양. 중력의 양은 기름이 훨씬 무겁지. 무게가 무거워서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비중이 무거워서 아래에 있는 거야. 비교 중량. 물질 자체의 중량이 물이 더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거다. 이 뜻이지. 물질이 산소랑 결합하는 현상. 그걸 산화라고 하고, 가장 극단적으로 빨리 일어나는 산화 현상이 불이야. 가장 느리게 일어나는 산화 현상이,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것 중에 느리게 일어나는 산화 현상이 녹슨 거고. 다 산소랑 결합해. 근데 지금 이게, 이 지금 일반적인 공기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고농도의 순수 산소가 있다면 더 빨리 일어나지. 쉽게 불이 난다고. 그래서 산소 옆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거야. 병원에 가면 산소 있잖아. 거기서 담배 피우면 큰일 나는 거야. 정전기만 탁 일어나도 거기서 불이 나요. 이게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단 말이야. 떠다니는 게 아니라. 가라앉아서 이게 정체되어 있어. 이래서 폐쇄된 공간 안에서 내가 산소를 만지다가 바닥에 있는 걸 내가 모르고 뭐 스쳤고 정전기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우선 내가 모르게 담배를 피웠다든지, 이러면 이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불꽃만 탁 튀어도. 빨래, 그다음에 빨래의 양, 그다음에 세탁 모드가 어떤 모드냐에 따라 물의 양이 또 달라져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눌러버리잖아. 똑같이 일정량 막 넣고. 이 낭비기도 하고 세탁물에도 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 건강에도. 옷에도 계속 세제가 남아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밀도나 비중이나 이런 개념을 그래서 적용을 할수 있어야 돼, 세제에도. 이 기초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만 딱 얘기를 해줘 버렸어. 그래서 그냥 또 외운 거야. 그래서 지금 설명하니까 또 설명이 안 돼. 근데 이게 외우지 말고 이해해야 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렇게 따지면 고무줄을 이렇게 당겼다가 이렇게 당겨진 고무줄 안에 갖고 있는 에너지는 뭐니? 그 위치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야? 탄성 에너지잖아. 여기서 일이라고 하면 work, 여기서 말하는 work를 또 정의해야지. 일, 물체에서 말하는 일은 뭐냐? 하나의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행위. 그게 일이야. 얘는 무슨 에너지를 뭘로 바꿔? 태웠을 때 나오는 열량으로 계산하는 거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 화학적 형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다 포텐셜 에너지야. 그 중에 위치 에너지가 있어.
위치 에너지는 뭐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이만큼 가솔린이 있다. 그럼 얘를 태웠을 때 나오는 그 에너지의 양이 있잖아. 그 에너지의 양 중에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몇 퍼센트나 되느냐. 에너지 효율이지, 그게. 그게 보통 일반 배우 집에 가면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거 보면 에너지 효율 뭐 이렇게 등급 써 있잖아. 그게 높을수록 많은 에너지, 그러니까 낭비되는 에너지가 적다라는 뜻이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레버 이건 다 건너뛸 거야. 이거 지금 니네가 이거 해봐야 소용없고. 다음 시간에 그 2- 기어 나올 거야, 기어.